직지 심정이랑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국보 1호가 철당가리예요. 때려 죽어서 개새끼 먹이를 줬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곧바로 네 마음의 본 모습을 가르쳐라. 정말 청주분들하고 제가 너무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그 열린 마음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직지심경의 위대함, 그리고 그 직지심경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한 책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민족 사상사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온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고려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 왕조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 지금 그 한 가지 예만 해도 오늘날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을 대할 적에 그냥 미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미국에 굴종하고 순종해서 얻을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 미국에 달라붙고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또 북한 사람들은 뭐 사실 뭐가 이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깡다구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다른 성격들 아니에요? 다른 측면들이에요. 북한 사람도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고구려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으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꼽듯이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는 사람이 당태종이거든요. 당태종은 정말 훌륭한 임금님이에요. 정관정요라는 거 보면 제자들하고도 토론하면서 양보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면 그 국민 전체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냐 하는 것에 그 참 뜻이 깊은 훌륭한 임금님인데 어떻게 해서 그 당태종이 그렇게 고려에 와서 무자비하게 깨지고 가느냐? 왜 왔느냐 도대체? 중원을, 아니 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으로는 말이지, 여러분들 한국은 이렇다고 이러지. 이 중원을 먹은 사람이 왜 여기를 그렇게 고생해서 오냐?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거, 역사에서 이런 거를 한번 생각 고민 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처럼 그래도 항상 옛 문헌을 원전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파악하는 눈이 달라요. 이 다르다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사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고구려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여기가 이게 뭐냐면 요거는 적국지일 뿐이고 여기에 이 방대한 또 일본까지 포함해서 이런 연안을 해서 이 거대한 이거를 나는 조선 대륙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이 큰 것 같아도 여긴 너무 덥고 너무 습하고 여긴 전부가 고원지대예요. 초원지대라면 얼마 안 돼요. 여기 얼마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그 추워가지고 동토인 줄 아는데 겨울에 추우면 여름에 농사가 더 잘 돼요.
광대한 옥토입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원을 통일한 당태종이 왜 여기로 오느냐? 여기에 더 큰 대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륙을 안 무너뜨리면 주원의 통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양제부터 왜 이 여기를 왔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에? 왜 수양제는 자그만치 거의 200만 대군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200만 대군의 치중대, 그냥 뭐 하루 먹는 양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다 보급이랑 뭐 하려면 낙양에서 이걸 걸어오려면은 그 부대가 떠나는 데만 40일이 걸렸대요. 고구려를 침범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지없이 깨지고 가잖아요. 그전에도 이 거란족이 와서 강감찬이가 깨버리고. 이 고려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고, 이 시대가 다르지만, 예를 들면, 근데 고려사에 강감찬이 살수 대첩을 한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두세 줄. 그리고 무슨 중국의 거란 뭐 이런 데서 온 황제의 뭐 직서다 이런 거는 이만큼을 써놔요. 그 고려사를 그렇게 페이지를 더럽게 취한다니까. 이건 조선 초기에 너무했죠. 정도전이 이런 사람들이 고려사 하나만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태조도 그거 보고 좀 이거 너무하지 않냐. 계속 너무. 그 나중에 방언 저기 해가지고 세종대왕 때까지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고려사 문제가 계속 이 윤호를 안 합니다. 고쳐라, 고쳐라. 너희들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겨우 뭐냐면 문종을 거쳐서 단종 때나 고려사가 출간이 돼요. 세종은 차마 출간을 못했어요. 나는 차마 이렇게까지는 쓰고 싶지 않다. 그 내용에 뭐를 가지고 그렇게 그걸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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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례 내가 여기 다 써놨지만 그랬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고려를 조선 왕조보다 못한 왕조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고 조선 고려 왕조는 철저히 제후국이었다. 황제국이 아니었다. 황제라고 하면 우선 천단에 가서 이 원구단에서 제사를 하늘의 천제를 지내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조선조 초기에 보면은 태조실록에 보면은 고려는 분에 맞지 않는 하늘 제사를 지냈다. 그 원구단을 없애소서. 그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다가 나중에 대한제국 때 와서 소위 말해서 황제국이 고종이 되는 바람에 천구단이 저 지금 서울의 조선 호텔 옆에 천구단이 부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려는 스케일이 다른 나라였다. 고려는. 그렇고 고려 불교 원효로부터 이 고려 불교의 이 불교의 흐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독자적으로. 도울 김용옥의 사상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좀 배웠다고 해서 내가 하버드에 전체적으로 종속된 하버드에서만 받아오는 우리 스님들이 다 중국 가서 의발을 받아와야 대단한 사람처럼.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를 쓰는 전체 태도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불교라는 게 지금 중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님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건물도 형편없고 선불교의 정통을 지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슨 저 총무원에서 무슨 싸움이 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추태도 많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선불교가 그야말로 순수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방불교 그거 다 선불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 대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교 문화에 대한 독자적인 창조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초를 보조진을부터 시작해서 백운화상이 마지막으로 고려 불교의 명맥을 유지했고 물론 일연선사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 당시에 많죠. 어? 뭐 나홍선사라든가 뭐 그 당시에 그 보우라 태고 보우라든가 그래서 이 많지만 선종의 정맥을 지킨 것은 조선 불교예요. 어? 조선 불교고 그 조선 불교의 그 맥을 그 이어간 것이 결국은 서산대사고 이 서산대사가 뭐야? 여러분들은 임진왜란 그러면은 임진왜란의 나라를 구한 사람 그럼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이순신 장군이죠. 위대하죠. 말할 수 없이 위대하죠. 이순신 장군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선조한테 가서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 가서 실제로 이 주리를 틀면서 국문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고도 내려와서 또다시 노량해전, 에? 명량해전을 하고 그 이순신의 이건 참 대단하죠. 어? 그렇지만 이순신은 수군이에요. 수군. 이 육지에서 이 땅을 구한 거는 승병들입니다. 승병들. 우리 농촌에서 이 모은 군대는 안 돼요. 이게 뭐 이 저 죽창 가지고 이거 해봐야 안 돼요. 근데 당시 스님들은 우리나라 조직이 있잖아요. 모든 지금 홀몸이잖아요. 산속에서. 그러니까 나와라 그러면 호국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은 쫙 나오는 거죠. 호랭이도 다 잡던 사람들이니까. 이 옛날에는 절가 우리나라 산에 호랭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호랭이를 딱 산에서 만나면 몽둥이 하나로 딱 처치할 만한 실력이 없으면 산생활을 못해.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무술도 연말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이 있고 그리고 홀몸이니까 나가 죽어도 별 여한이 없잖아요. 열반하니까. 그래가지고 서산대사가 나중에 이제 선조가 쫓기다 모르니까 그 전에 연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산을 불러다 좀 살려주쇼. 서산이 알겠습니다. 우리 불문에서는 살생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국난을 당해서 잡아 죽여라 이 개 새끼들 모여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명령을 발하니까는 금방 6천 명의 승병이 조직됩니다. 이 서산대사는 위대한 분이에요. 어? 정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불교는 오늘까지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이 승려들의 이 승려들의 문화, 이 사찰 문화, 이 뭐 2판 4판 그러지만 하여튼 이 승려들의 모든 질서라든가 이 문화 그리고 사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조선의 불교는 선의 정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직지심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지심경이야말로 단순히 중국의 경전을 썸머리한 것이 아니라
직지심체. 그야말로 직지인심함하고 견성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너네 마음을 가르쳐서 그것이 너가 그 너의 본성을 견성하면은 곧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그 도노 점수라는 거 아닙니까? 도노 점수라는 거. 돈점, 예? 돈점이라는 게 이게 돈이라면 뭐 이게? 예? 갑자기라는 거예요. sudden. 그러니까 sudden enlightenment. sudden enlightenment. 자, 인간이 살다 보면 하다 보면 어때요? 아! 바짝 깨달은 거야, 인간이. 인간 깨달은 거야. 대각을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는 걸 잘 깨닫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지 깨닫는 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들고 뭘 자기 혼자 궁리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에 깨닫고 그 재미가 되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애들은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가 잘해가서 뭐 좋은 대학 쑥쑥 들어가고 그러죠. 에? 그 공부에 재미를 붙인 거예요. 깨달음이 오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야. 뭔가 깨달으면은 경지가 좀 높아지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러다. 어? 구름 위에도 이렇게 구름 위에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나도 무척 깨달은 사람이야, 내가.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표시를 안 하지. 나는 표시를 안 해. 근데 우리는 학문을 하고 책을 보면서 항상 그 고민을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냥 깨달음이라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다고 그러지만은 내가 보기에 그게 진짜 갑자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돈 갑자기 딱 깨달았다 할지라도 도노가 그대로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차근차근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에? 아시겠습니까? 도노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난 많이 깨닫거든요. 근데 깨닫지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지. 계속 책을 보고 또 고민을 하지. 그러다 또 어때 탁 와. 그러면 성철 스님 같으면 나보고 야 너는 전번에 깨달은 건 그거는 진짜 깨달은 게 아니다. 돈이라는 건 진짜 철저히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은 그 이것조차도 돈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라는 거에 대해서 돈이란 말을 쓰는 것은 이건 좀 무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노 돈수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철 스님은 가능할 거예요. 나는 안 돼 그게. 나는 천천히 이것이 설마 진울의 정맥이라고 진울 사상은 이거예요 지금. 에? 그런데 도노 sudden enlightenment 그리고 gradual discipline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노와 점수를 근원적으로 결국은 도노 점수가 이게 둘이 아니고 결국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그 사상은 백운 사상의 무심 사상이다. 근본적으로 그 뭔가 네가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네가 네 몸을 닦는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무심하게. 근본
근본적으로 도노 점수를 초월하는 사상이 바로 대군화상이 고려 말에 무심진종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무슨 종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으뜸가는 사상이다. 그게 바로 청주의 무심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무심천이 왜 무심천인지를 아셔야죠. 이게 백운화상의 영향으로 무심천이 된 겁니다. 무심천은 무심하게 흐르죠. 응? 누가 뭐라고 이리 가라 저러 가 하는 거예요. 항상 흘러요. 더러우면 더러운 거 다 받아가지고 흐르죠. 예. 무심천. 예? 이게 청주요. 이게 백운화상의 그 사상이 무심천이 된 거예요. 무심천이.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이 백운화상의 사상은 그 어지러운 세계에서 살면서 여기서 궁극적인 대로 가니까 무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여기다 내가 뭐를 의지하랴. 나도 내가 얼마나 많은 유파를 공부하고 내가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뭐 무슨 역사고 서양, 동서양 진짜 우리 집에 와보시면 알지만 수십만의 장소가 나를 압도합니다. 짓눌려. 그리고 어떻게 책 찾다가 안 나오면 그냥 하루 종일 책 찾느라고 죽을 것 같아 그냥.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회의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내 말 듣는 게 뭐냐. 내가 말하는 거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만 해도 어려울 거 없잖아요. 왜?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심체란 말이에요. 결국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도 내가 쓸데없이 그냥 내 취미 때문에 많이 한 거지. 더 적게 알아도 되는 건데 자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너무 많이 공부를 해놔도 좀 공부 좀 적게 했으면 나도 좋겠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도노 점수라고 한 이 사상에 대해서 고려 말에 무심을, 이 무심의 사상을 들어간 이 백운화상이라는 분은 엄청난 도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분은 사실은 청주분은 아니고 저 전라남도 고부 사람이에요. 그 조병기의 그 학정에 못 이겨가지고 전북인가? 전라북도지 고부. 이분이 결국은 이 간단히 해서 서곡청공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된 스토리는 이 사람이 54세 54세에 갔으니까 이미 이분은 뭐냐면 무심사상으로 득도를 한 후예요. 천공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 천공이란 분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임재종의 하나의 이 정맥을 잇는 사람이긴 하지만 벌써 원나라 때 오면은 그렇게 무슨 누구의 이 정통 제자다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서곡 천공이 무슨 임재의 뭐 몇 대 적손인데 거기에 그걸 백운화상에 가서 뭐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려를 이해 못하는. 아니 대장경을 각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무슨 뭘 누구의 뭐를 인가를 받게 해서 그 거기를 갑니까? 중국을 갑니까? 하니까 중국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가서 보는 것이고 그 만났다는 것도 이 백운화상과 서곡천공의 만난 것을 자세히 이렇게 그 어록을 보면은 필담한 거예요. 당연하죠.
만나서 무슨 죽음말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불담으로 심했게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 서곡 천공이라는 분이 자기 죽으면서 그 쓰는 이 정멸계를 자기 제자를 통해서 백운한테 보내옵니다. 자기 마지막 죽으면서 쓴 그 뒤로 그걸 보내오거든요. 그 내용이 대단하거든요. 그 내용이 대단해요. 그게 뭐예요? 그 당시는 중국에서 오히려 고려의 승려들을 더 모셨다는 얘기죠. 더 모셨다는 얘기죠. 왜 이거를 그거를 있는 그대로들 보셔야지. 그거를 마치 우리가 가서 다들 논문 쓴 거 보면 처음 만났을 때는 인가를 못 받았다. 그 두 번째 만났는데 뭐 인가를 받았다. 이거 정말 황당한 기억 소리입니다. 이게 개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중국에서 두 차례 만나서 필담을 나눴는데 그 뒤로 바로 이 백운화상이 떠나온 후로 이 양반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그 쓰신 마지막 이 정멸계송이 이거예요. 바이윈마이라 마이칭팡. 흰 구름을 살려고 청풍을 다 팔아버렸다. 완전히 백운을 만났을 때 이 중국 스님이 그 서곡 천공이라는 임재종의 대선사가 미친 거예요. 왜냐면은 백운이라는 건 고려의 이 백운 스님 아니에요. 여기 백운 화상. 그 위대한 이 백운 화상. 흰 구름이라는 게 이게 그냥 저 흰 구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백운을 사기 위해서 청풍까지 다 팔아버리고 나니까 산진. 이거를 사느라고 가사.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 다 집어넣고 나니까 뼛속까지 스며서 내가 궁색해졌다.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다 팔아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백운 화상에게 매료가 돼서 자기 모든 거를 다 주고 나니까 백운을 사기 위해서 청풍까지 팔아버리니까 이 내 가산이 전부 탕진돼서 뼛속까지 가난하다. 승려로서 뼛속까지 가난하다. 최고의 천사죠. 그래가지고 남은 것은 하나가 남았어. 한 칸의 초가집. 근데 이 초가집을 여기에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못하더라고. 이 병정이라는 말은 갑을 병정의 이 음양으로 타는 이게 불요 화라고. 병정이라는 게 뭐냐면 화동이라는 말은 이게 전등록의 세계에 있어서 알겠어요? 그 등불을 전하는데 그 등불을 받아가는 아이를 정병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등록의 그 이 등불을 이어받는 어린애. 이 병정동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백운화상이죠. 이 백운화상에게 이 남은 촉마저 너에게 부탁하노라. 멋있잖아요. 이게 무슨 인가를 하고 말고 뭐를 전하고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승들의 이 교류하는 이 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듯이 그런 저희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서곡 천공과 백운 화상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대한 그야말로 대등한
경지에서 서로 신유하는 관계였다는 얘기죠. 자, 그 당시에 지공선사라는 사람도 인도의 아주 대스님이고 이 사람이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고려 땅에 와가지고 백운하고도 깊은 그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 당시 중국에서 거의 핵심적인 승려들이 다 고려로 와서 고려에서 그 죽고 그 부도를 세우고 이런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불교의 중심이 고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고려였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우리가 불교를 보면은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이 교학불교가 우리가 유명하게 뭐냐면 중국의 남방불교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남방불교라지만 남방불교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천태종을 치는 거예요. 천태종으로. 그리고 하고 북방의 이 서안, 물론 북방이라면 저 안쪽이지만은 주로 서안 쪽에서 화엄경 이런 것이 번역됐기 때문에 이 북방의 화엄종, 화엄종. 이것이 교학불교로 중국에 이 해가지고 이 당나라의 이 문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 화엄경 그리고 묘법연화경 이 소위 경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정말 구라가 장황하기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불교는 표현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법의 연속이니까 이 불교 경전을 읽어보시면은 그 과장법이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대신 이제 기독교는 뭐 기적이라든가 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가 뭐 이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쫓는 이런 건 있어도 이런 사물을 묘사하는데 그런 과장법은 없는데 이 불경은 말이야 그냥 하여튼 무지막지해. 그러니까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불경을 읽으면은 그 과장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황홀해지죠. 이렇게 황홀해져요. 황홀해져. 그래서 이제 뭐 신신도 나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 교학 불교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냐면은 원래 중국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굴절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영어만 해도 시제가 있고 뭐 이렇게 어미가 변하잖아요. 말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go가 went로 변하고 뭐 have gone 뭐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중국말은 갔다 그러면 go 그거 하나지. 그게 변화가 없잖아요. 중국말은 그 여러분들 단어 하나 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하나 그게 굴절이 없다고 다 언어가 비굴절어예요. 그리고 산스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알파베틱한 언어란 말이에요. 알파벳. 그러니까 표음이죠. 음을 적은 거 아니에요. 영어 같은 게 뭐예요? 표음 문자죠. 알파벳 영어가 아니에요. 한국말은? 한국말도? 알파벳이죠. 우리 알파벳이에요. 한국말 가나다라. 아이웨어만 있으면 다 조합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종대왕이 이 표의 문자를 선택하지 않고 표음 문자를 선택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들 이거 뭐지? 스마트폰에서 세계에 이렇게 21세기에 편리한 그 많은 인간의 언어 발음 체계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건 우리말밖에 없어요. 위대한 겁니다. 이 조선 민족들의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알파벳 한문은 뭐야?
표의 문자잖아요.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발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고 뭐죠? 단음절이잖아요. 단음절. 에? 아버지는 푸, 부 하나잖아요. 우리말에도 아, 버, 지 그럼 뭐예요? 세 음절 하나요? 음절이 세 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저 인도에서 스님들이 왔을 때 막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 유식삼식송인 이런 걸 보면 그 산문적인 그냥 그 스님들이 나갈 줄 아니 무슨 이런 위대한 인도 승려들에서 그냥 두루루루루 한 거를 중말로 적을래니.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식 30송 보면은 그걸 다 운을 맞춰가지고 자수를 맞춰가지고 쫙쫙쫙. 반야심경 같은 거. 그런 거 중, 그, 산스크리트 원전은 아주 이렇게 프로세익하게 이 산문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산문이고 중국은 운문이죠. 운을 맞춰야 돼요. 시처럼. 운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의 교학불교는 일종의 논문 형식인데 이 스님들의 공안은 간결한 시예요. 시. 계곡을 다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라는 건 봉우리에서 봉우리를 펑펑 띄워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산스크리트와 차이니스의 차이에서 그 결국은 뭐냐면 중국적인 원래적 중국 사람들의 감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다? 선이라는 거죠. 그런 장황한 불교의 그야말로 제법무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 복잡한 유식론, 식론을 법상종의 그 고매한 언어들을 통하지 않고 바로 내 마음을 가르쳐라. 네, 너가 너의 본성을, 너의 성을 견성하라. 너의 성을, 사람들 맨날 견성하시고 그러잖아. 너의 성을 바로 곧바로 보라. 직지하라, 직지. 그러면은 네가 곧 부처님이다. 아, 이게 위대한 사상이죠.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든 모든 것에 그 예수가 부활을 하겠죠. 왜?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 돌 정말 참 죽기 아까운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죽었다가도 그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 갈릴리 동네에서 나타났다더라. 그 소문을 믿게 되죠. 누구나. 그만큼 그리웠기 때문에, 그만큼 위대했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쉬워요, 아주. 예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부활하도록 살았다는 얘기죠. 그 삶의 역사를 성서에서 여러분들은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가리키려고 하는 거는 해탈을 하는 게 아니라 해탈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그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게 선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예를 들면 조주 얘기를 한번 해볼래? 조주라는 사람은 이 당나라 말기 임제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선사인데 남전 문화에서 큰 사람이 남전이라고 하는 건 남천자, 샘천자인데 이제 불교에서 음을 이렇게 죽이면서 쓰는 건데 조주가 남전을 이제 찾아뵌 거 어린애가 열 몇 살 먹은 이 조주가 10대의 새파란 조주가 남전을 처음 찾아뵈었을 때 남전은 때마침 아랫목에 들어누워 한가로이 겨울 풍경을 음미하고 있었다.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럼 서상은 보았겠군.
서상은 본 적이 없고 단지 드러누워 있는 열애불만 하나 보았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아 정자를 하고 다시 물었다. 네가 스승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있습니다. 그 스승님은 어느 절에 계시냐? 그때 조주는 넙죽 엎드려 남전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겨울이 깊고 날씨 살을 애는 듯 한랭하온데 스승님 기체우 망강하시옵소서. 나를 받아달라는 얘기죠. 나는 당신이 진짜 열애돼서 온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게 그 어떤 그 위트와 그 기지 그 자리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 그런데 그 유명한 얘기에 이 마조라는 이 중국의 선종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 마조라는 인물인데 이 마조는 원래 호랑이 같다 그러기도 하고 뭐 황소 같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아주 거구의 아주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조가 강서의 어느 절 거기서 있는데 그 비탈길에서 어느 젊은 스님이 손수레를 끌고 오는 거예요. 스님, 스님, 수레가 내려갑니다. 비키세요. 뻗은 다리를 오므리시라고요. 야 이놈아, 한 번 뻗은 다리는 안 오므려. 그러자 젊은 스님이 외쳤다. 한 번 구른 수레는 빠꾸가 없습니다. 굴러가는 수레바퀴는 조실 스님의 발목을 깔아뭉개고 말았다. 부러진 발목을 질질 끌고 법당에 들어간 조실 스님은 호랑이 같은 눈을 부라리며 손에 날카로운 도끼를 쥐고 있었다. 아까 어떤 놈인가? 이 노승의 다리로 수레를 굴려 발목을 부러뜨린 놈이 나와! 이때 젊은 스님이 뚜벅뚜벅 걸어나와 스님 앞에 무릎 꿇고 푸른 도끼 칼날 앞에 목을 쑥 내밀었다. 그 긴장에서는 감도는 순간 노승의 얼굴엔 인자한 화색이 맞는 도끼를 내려놓았다. 인과를 한 거죠. 너는 득도했다. 이게 선의 세계.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말이 그렇지만 이게 그 순간순간에 이들이 뭐를 추구하며 살며 이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직지심경에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이런 얘기들로 가득한 게 직지심경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해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해능 전에 말해 해능 전에 그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해능의 선생이 홍인대사라는 분인데 홍인이 하여튼 어렵게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그 앞에 상당히 신화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근데 하여튼 7살 먹은 홍인이 길거리에서 사조 도신을 만나요. 근데 그 사조가 이 애를 보더니 물어요. 동자는 성이 뭐요? 그럼 성이라는 건 surname 아니에요? 이름이 뭐요? 물으니까 이 꼬마가 아 기발나죠?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제가 성이 있긴 한데 보통 성이 아닙니다. 희성입니다. 그래 드문 성이라는데 네 성이 뭐냐 그러니까 꼬마가 7살 먹은 애가 제 성은 불성입니다. 불성입니다. 여기 이 성이더라 같은 성이지만 제 이름은 불성입니다. 호호 이건 이 높은 그 사조 스님이 보고 나서 불성이 있기는 하지 그런데 너는 모를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를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그 7살 먹은 꼬마가 말하기를 그것은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3세 재불이 다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알지 못해? 그러니까 불성은 성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비어있기 때문이죠. 하고 그래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조가 묵연히 묵식
말 않고 그 법기를 간파하고 그를 출가시켜 그에게 의법을 정했다. 의발을 전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조가 됐고 이 오조 밑에서 그 유명한 해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이 선종이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이 그 유명한 도노의 가풍을 이루었고 그 위에서 신수가 점수의 가풍을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나라 보조 진울이 대종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우리 백운 화상께서 무심으로 순화를 시킨 거죠. 그러면서 그 선풍이 조선조에서 바로 선가구감을 쓰신 서산대사에게로 간 겁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왜 청주가 위대한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왜 이 직지심경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저희들은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선은 권위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여기 계셨는데 우매한 제 생각에는 깨닫게 되면 저절로 권위나 부귀 영화에서 벗어나고 구애됨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하고는 조금 제 그러니까 생각에는 뭐 그건 아니 말 그것도 이제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이라고 한 얘기가 말씀하신 그 뜻입니다. 네, 내가 말하는 부정이라는 것은 벗어버리는 거. 응? 그 소위 말해서 인간이라는 게 난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내 인생을 생각할 적에 나의 평상시 나의 좌세는 나는 권위는 지킨다. 그러나 나는 권위주의로부터는 해방된다. 아시겠습니까? 권위주의라는 건 정말 사악한 거예요. 모든 게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면,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건주의라는 건 이건 타파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사실은 경건해야죠. 그러나 그 경건성을 빙자한 교리의 강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경전에서 멀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교회가 장악한 거죠. 신부가 장악하고 중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선은 일종의 엘리티즘적인 그 엘리트 중심적인 교학불교를 장악하고 있는 엘리티즘과 그것에 뭉쳐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의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혁명적인 사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 다음 강의에서 결국 선의 그러한 그 혁명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지심경이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계속 쓰셨는데 그 경자를 설명하셨지만 그 이 북조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이 과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의 정도를 승화시킬 수 있는 책이었는지, 아니면 불교 서적이 이 불조 직지심체의 요절보다 불교적인 더 가치가 있는 불교적 가치가 있는 책이 있었다면 경자를 붙이기에는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그 말은 내가 얘기한 거는 이게 꼭 직지심경이라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요절이라고 쓰든 직지심경이라고 쓰든 그게 그거다 그거예요. 그거 너무 그런데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지심경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날조한 게 아니라 이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것은 직지심경이다라고 자기들의 인식의 체계를 써놓은 거예요. 그게 언제 쓰여진지는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직지심경이라고 말해도 되고 대장경에 뭐 율종이다 그러면 논장이다 그런 게 경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다 대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만 대장경이 다 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절을 쓰고 싶으면 쓰세요. 그냥 직지를 짧게 쓰고 싶으면 해도 되고 나는 직지심경이라고 그럴 테니까 조선 왕조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직지심경으로 부른 모양이니까 직지심경으로 말해도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마치 직지심경이라고 말하면은 어떠한 그 너무 무슨 경전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직지심경을 너무 높이는 거 아니냐 이게 잘못된 인식체계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체계 특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것도 성경이냐 이러고서 씹는 얘기가 되게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했듯이 권위주의의 소산이다 그 말이에요. 권위주의의 소산이다. 그 이름 하나. 그런데 집착하면은 직지심경의 본의를 상실한다. 그렇게 해서 밝은 우리의 21세기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바로 직지. 곧바로 너의 마음의 본체를 직지하라 하는 이 지상명령은 너무도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